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를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변화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이 흔들리실 때가 없으셨나요? 기도하다가 지쳐서 기도하기 싫어졌을 때는 없으신가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믿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주저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일들,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기도 아닐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흔들리는 믿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체가 그 믿음은 사람에 의해서 더 생기고 그러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도를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요? 하나님께 하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합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기 때문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믿는 신이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나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의 기도와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과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그것에 대한 철저한 믿음에 대한 공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과 하지 않는 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혹이나 기도했을지라도 다른 것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굉장히 긴 장을 갖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꿰뚫고 있는 한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예레미야 2장 13절이 예레미야를 전체적으로 붙들고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군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구원의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웅덩이를 자기들 스스로 판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무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태초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3절 뒤쪽에 하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버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난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흙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두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흙의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소망을 이 땅에 흙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소망했던 땅에, 그가 소망의 소망을 그 흙에, 그 땅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흙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흙에 기록되어진 그 소망, 흙먼지는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흙으로 돌아간 사람의 소망은 흙과 더불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흙먼지처럼 흩어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될까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썼던 옥중서신 중 빌립보서에 바울을 도왔던, 힘겹게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두는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사는 육신의 삶과 죽어서의 삶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레미야가 드리는 기도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수많은 이름들이, 사상들이,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망인 줄 알고 찾아가고 만들고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은 소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이름에 소망이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십니까? 제가 미국 오기 전까지 중국에 있었다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제가 서울대 성악과 학생들, 그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대 찬양선교단 아이들을 데리고 1998년도에 홍콩에서 심천, 심천에서 온주 그러면서 중국을 도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성악과 30명이 움직이면요 이 정도 교회 되는 사이즈는 터져나가는 것처럼 소리가 엄청납니다. 또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이름 부르다 죽자 그러면 못 가는 거 생각하지 않고 진짜 목이 터져라 성악가 애들이 부르거든요.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하고 움직였는데 온주라고 하는 곳에 어느 지역까지 가는데 우리가 버스를 하나 대절해서 움직였거든요. 36시간을 버스 안에 있었어요. 중간에 이 도로 공사를 하는데 막혀 있었는데 거기서 꼬박 12시간을 머물러야 됐어요. 그때 우리 반주자가 담이 걸렸어요. 이게 허리를 피지도 굽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다음 사역지, 보통 우리가 그래도 중국의 삼자교회들이 몇천 명씩 모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사역을 했는데 어느 분이 거기를 꼭 들려달라고 얘기를 해서 36시간을 타고 간 거예요. 어느 공장이었는데 그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직원들은 전혀 예수를 안 믿는 곳에서 공연을 하려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힘겹게 갔어요. 근데 단이 이렇게 만들어진 단이 아니고 공장에 있는 그 회의하고 하는 곳에 정말 이렇게 허름한 단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걸 보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앞에 그 찬양을 들으러 앉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애들이 30명인데 3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밤에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전혀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화가 이미 얼굴에 나 있어요. 사장이 남으라고 하니까 남았지만 그 밤에 웬 한국에서 온 애들이 노래를 부른다는데 거기 앉으려 있으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제가 그대로 느끼겠어요. 애들도 당황했어요. 애들도 그런 자리에서 찬양하는 게 처음이에요. 저는 늘 이렇게 애들이 찬양하면 제가 우리 집사람 앞에 있는 요 맨 끝에 있었거든요. 만약에 혹시 반응이 오지 않으면 나보고 찬양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제가 그때는 공연이 끝날 때까지 눈을 한 번도 떠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눌리는 것, 그렇게 영적으로 눌리는 게 이렇게 막 느껴져요. 애들도 거기서 만약에 잘못 찬양하면 이 찬양이라는 게 이렇게 나갈 때 똑같이 나가는 것 같아도 분위기를 안 타면 부르다가 목소리가 다 가버리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가버릴 것 같아요. 애들이 다 눌려버렸어요. 앉아있는 분들의 자세도 뭐 그러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러 왔으니까 기도한 다음에 찬양을 하자. 근데 뭐 마음이 너무 어렵죠. 제가 책임자로 갔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첫 성을 딱 부르는데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성은 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그 후렴 가사였거든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애들이 그 찬양을 딱 부르는데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느끼고 저도 느끼는 게 이게 똑같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분들이 애들이 갑자기 우니까 이게 막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아들 가운데 애들이 그 앞에 있는 애들이 어른 그분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있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인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소망 대신 예수를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건 진짜 불쌍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도를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나의 찬송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범죄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하와가 왜 흔들렸습니까? 먹지 못하는 선악과를 뱀이 끌고 와서 보여줍니다. 눈에 보였기 때문에 유혹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유혹이 됩니다. 여자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시험에 듭니다. 시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15장에 있었던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것 때문에 흔들렸고, 자신을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겠다고 계획했던 아나도 사람, 고향 사람들 때문에 예레미야는 흔들렸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 사역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흔들리는 자신이 싫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릴 때 많은 사람들은 하와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만 예레미야는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질투심을, 이 미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육체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예레미야가 본인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흔들리고 질투하는 자신이 싫습니다. 자신이 선지자인 것이 흔들거리고 자신이 정말 이런 상태로 구원받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습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밖에서도 생활하면서 우리는 흔들리지요. 15절을 보세요.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곧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훼파될 것입니다. 시온성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푸르렀던 것들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힘들기는커녕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님, 예레미야 선지자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젠 그 말씀 좀 임하라고 해보십시오. 망하라고 직말해보십시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이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점점 잘 되고 있는데, 당신이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당은 점점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 일은 언제쯤 일어나는 것입니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이 그거와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예레미야가 외쳤을 때 1년 정도 지나자 예루살렘 성에 조그만 실금이 가고, 2년 지나면 좀 더 금이 가고, 3년 정도 되면 블록이 좀 떨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힘들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은 보통 아무리 설교해도 잘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교회의 현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교인들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내가 참 안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며 힘들어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고민하며 아파합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오는 고통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가끔씩 지진이라도 일어나고 천둥이라도 친다고 한다면 봤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의 아픔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16절입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대단한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힘든 사람들의 소리를 40년 동안 들으면서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를 물러설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를 물러설 수 있나요? 아까 이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를 물러설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를 쓴다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것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입니다 고백하는데,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딱 서서 들으시는 걸 느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주님을 부르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속으로 믿음이 흔들리면서도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고, 참 죄송하지만 제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거장이, 철학자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키에르 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행위로 요동쳐야 된다. 여기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나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자기의 행동 자체를 계속 하려는 것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일을 계속 하려는 것 자체가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생각을,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인생 가운데 내가 이러려고 이 친구들하고 3년 반을 보냈나, 내가 이러려고 하늘에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나 느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가 당신이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을 떠날 것을 알고 아파하셨지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조롱했지요.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 길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은 무겁기도 했지만 외로우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라고 부인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섭섭함과 외로움이 더 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려놓지도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말씀에 십자가에서 훌쩍 내려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가운데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승리하신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기도하시며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기도 가운데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다시 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데 그 믿음의 외적인 흔들림으로 어떤 일을 멈추기도 하고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키에르 케고르가 얘기했던 그 믿음에 대한 정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행동을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에르 케고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끝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목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가 아니고요, 찬양을 하는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마음이 마치 해결된 것처럼 마음이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하셨지요? 이 예레미야처럼 고통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라자손이라고 합니다. 시편 42편은 고라자손들이 외친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그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서 주님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의 간증입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 예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 존전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의 기도가 더 강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